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이수학이요. 이수학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저 22,500원에 3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 뭐 그거 주식 분할한다고 그래갖고 방송국에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겹결에 샀는데 계속 이게 떨어져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보니까는 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얼마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올해는 네. 우리가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종목 실적 좋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이슈가 많이 있어서 급등을 하고 급락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음에 네. 우리가 방송에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천을 받을 때 TV에서 많이 방송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 처음부터 많이 사지 말고 한 주부터 사보세요. 한 주 사놓고 네. 움직이는 거 보고 사세요. 네. 그러지 않으면 많이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네. 가격은 좋은 가격이에요. 올라올 아,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률이 좀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중간값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요. 이 패턴대로 네. 움직여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둘. 그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이 여기예요.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여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네. 저점. 근데 특이한 게 뭐예요? 이쪽 저점이 오면 바닥에 반등이 들어와요. 이렇게 반등이 네. 들어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네. 여기가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박스권이라 그래요. 네.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 아, 근데 이게 실적도 좋고 이슈도 많이 있고 모멘텀이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 종목은 신용이 많았어요. 신용이란 건 뭐냐면 사람이 빚을 얻어서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신용 물량을 좀 덜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아직도 많아요. 한 6%대 네. 정도 되니까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자 팔고 나오면 돼요. 지금 팔지 말고요. 이쪽 라인이 저점일 확률이 많고요. 수급이 역시 마찬가지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여기 보면 빨간 것들 있죠. 여기 빨간 선. 네. 이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는 기관이냐 외국인들이 많이 사냐 안 사냐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반등이 들어오고 내 매수가 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아, 매수가 올까요? 와요. 예. 올 것 같아요. 조만간 와요. 아, 금요일날 살짝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거래가 들어온 거는 바닥라인에서 네. 거래가 들어온 건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몸이 막 이상하고 그러면 아, 나 감기 걸릴 거야, 몸살 날 거야 이런 그 시그널을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네. 뭔지 아시지 않아요?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몸이 막 늘어지고 막 이러면 아, 내가 몸살이나 감기 올 거다라는 걸 먼저 몸에서 반응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이 네. 시그널 줘요. 그래서 이 바닥라인의 역사적 저점에서는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은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혹시 잘 모르시죠? 네.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모르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대충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좀 네. 들고 계시다가 22,000원 네. 되면 꼭 전화 주셔서 저랑 상담하고 그때까지 팔지 네. 마세요. 알겠죠? 아. 그때까지 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오면 아침에 전화 한번 네. 주세요. 네. 그때까지 홀딩이요.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